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교권 추락에 대한 그런 아주 많은 문제점들이 최근에 분물이 분출되듯이 그렇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권 추락. 충분히 가능한, 상상 가능한 이야기죠. 나라 전체가 선악 개념도 없고, 불의와 불법에 대한 그런 개념도 없어져 가고, 이러니까 뭐, 그냥 교실 안에서도 교사를 구타하는 일이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오늘 문화일보의 이런 일면 톱 기사가 지금 교실 상황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그런 혼란과 어려움을 참 잘 담아냈네요. 이게 교실 상황에 관한 그런 보도지만 한국 사회 다른 조직에도 지금 어떤 정도의 그런 무질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겁니다. 용인의 한 초등학교 6년차 교사 취재를 했습니다. 인지연 기자가 학부모 폭은 나를 인간 이하 취급을 한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대로 뭐죠? 예, 신문이나 이런 데서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우울감이 너무 심해져 퇴직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 한 해 동안만 교원들 가운데 146명이 그런 문제 때문에 스스로 다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내용의 취재기만 보더라도 대충 지금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새내기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교권 침해 이슈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이딴 학부모 민원으로 지난해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는 6년차 초등학교 교사 A씨 등 결혼하신 분일 겁니다. 교육 현장의 유사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6년차 교사 A씨는 기자에게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한 겁니다.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학부모 민원으로 우울감이 심해져 지난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병가도 썼다는 A씨는 유서가 가족들에게 먼저 발견돼 올해는 극단 선택을 포기하고 본격적인 퇴직 준비에 뛰어들었다. 욕설한 아이를 지도했더니 학부모가 왜 욕할 만큼 상한 우리 아이 마음을 교사가 살펴주지 않냐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학부모가 수업 중 막무가내로 교실에 들어온 적도 있었다. 예전에는 학년 말쯤 학부모들이 그동안 서운했던 것을 털어놨다면 이제는 학기 초부터 대놓고 교사를 하대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쏟아낸다.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판에서 뭐죠? 아주 저질스러운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짓 사기가 있더라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목소리가 높으면은 다 이기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그 학교 현장에서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 학교 현장이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직접 제가 피해자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부분에서 전체를 다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교원 사회뿐만 아닐 거랍니다. 예,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직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여러분들 보면은 선악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학부형도 옳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혼미해진 겁니다. 그렇게 선생님을 공격하고 하는 것일 때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맘카페 어머님들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뭐죠. 예, 뭐 야단법 쓰긴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차원인 거죠. 옳은 일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김남국이 여러분들 상임위원회 가운데 200번 이상 거래를 하고 본회의까지 합치게 되면 몇백 번을 했는지 모른다.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권고를 했지만 절대 징계를 안 시킬 거라고요. 민주당에 징계 안 하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이상을 한 사람들이 왜 우리 편을 징계시키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개판인 거예요.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심각하게 본 거는 교원들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은가라는 부분에 상당히 좀 놀랬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20년 5월 재직 중 사망한 교육공무원 현황을 따르면 질병에 의해서 극단 선택을 한 사망 건수가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에는 전국에 사망 퇴직한 교원이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뭔가 사회가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됐다. 지금 뭐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냥 절반 정도는 뒤에서 다 자지 않습니까? 그냥 예. 그 교사는 무슨 의욕이 있어서 여러분들 가르치겠습니까? 그냥 뭐 때우게 하는 거죠. 밥벌이니까. 예.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거죠. 예. 특히 초등학교 사망자 증가폭이 두드러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문제를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앞으로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더 심각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여기 또 밑에 바로 보니까 문화일보 후속 취재에 학부형들 가운데 가장 많이 뭐죠?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뭐 법조인 출신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나 누구누구 아버지인데 변호사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법을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을 뭐 조직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예. 보시게 되면 예. 노조가 공개한 익명 제보 내용을 보면 이번에 선생님이 어려운 선택을 한 서희 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담당했던 A 교사는 사안 처리 당시에 한 학부모님이 나 누구누구 아버지인데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 서희초등학교 민원 수준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 A교사는 학교폭력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수가 법조인이었다고 이렇게 공개하고 학부모 민원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 교사가 근무를 매우 어려워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선생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학급을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대부분 아이들이 유순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두 명이라도 여러분들 굉장히 극단적인 애가 있으면은 그 애가 모든 교실 분위기를 다 장악을 하겠죠. 권위도 없고 예,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선악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예, 사회가 이제 참 앞으로 예, 어떤 식의 경험들을 하게 될지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다 키운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교권 실추란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봤지만 이 정도까지는 뭐 선생님을 구태한 경우도 보도가 요즘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지나치게 그런 교권을 제약해서 아이들의 그런 인권을 옹호했던 그런 뭐 좌파 교육감들의 정책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 부분을 좀 균형추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네요. 참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참 어려운 일이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